지금부터 완성된 자소서가 나올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써야 돼요? 라는 질문은 최종적으로 어떤 자소서가 나와야 돼요? 라는 질문인데요. 최종적인 자소서를 초안에 쓸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초안을 쓰려고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자소서를 잘 쓰려면 지금 막 당장 어떻게든 무슨 짓을 해서라도 쓰시면 됩니다. 어떻게 써야 할까의 방점은 어떻게가 아니라 쓴다에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 일단 쓰세요. 일단 쓰세요. 뭐라도 써야 돼요. 뭐라도 써야 돼요.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순 있어요. 가능한 구체적으로 쓰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순 있어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쓰세요. 그때 내가 김철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500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내가 600원밖에 없었는데 500원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1년이 지나도록 500원을 갚지 않아서 뭐 이렇게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쓰시면 돼요. 아니면 무슨 팀 프로젝트 같은 거를 했던 경험 얼마든지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쓰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갈등을 해결한 사례를 쓰시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팀 프로젝트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떤 협업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팀 프로젝트 해봤죠? 협업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요? 다시는 팀 프로젝트를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깨달았죠. 그쵸? 그 과정에서 우리는 뭘 느꼈어요? 인간의 이기심이란 도대체 어디가 끝인가? 그쵸? 이런 것을 느꼈어요. 성악설이 맞아. 막 이런 생각들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 되게 좋은 샘플 자소서 같은 데서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협업의 중요성, 인간관계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깨달았다. 아니면 어떤 뭐 집단 지성의 힘을 느꼈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우리가 어디서 주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협업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써야 할것 같은 생각 때문에 쓴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이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지원 동기가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가 솔직하게 쓰라 그랬죠. 뭘 쓰면 돼요?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정말 다들 쓰레기구나. 뭐 이거를 느꼈어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는 없으니까 이건 무례한 거니까. 그럼 이제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정말 사람들이 이기적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아, 그렇다면 내가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최대한 자기 일을 미루고 안 하려고 하고 자기 입맛에 맞게끔 하려고 하고 자긴 최소한의 것만 하려고 하고 무임승차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분명히 느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쓰면 돼요? 내가 다음에 어떤 팀의 리더가 된다면 어디까지 배려해야 될 것인가를 그때는 물론 못 느꼈죠. 그때는 그냥 내가 다신 하지 말아야지 이거만 느꼈다면 여러분들 지금은 되게 좋은 사람 모드가 돼 있잖아요. 그럼 내가 팀장이라면 내가 아 어떤 부분들 그게 팀 프로젝트의 난이도 자체가 높아서 힘든 건 별로 없거든요. 이게 사람끼리 모여서 힘든 거거든요. 그럼 내가 의외로 어떤 점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된다라는 걸 배웠다. 아니면 내가 조직원이라면 내가 어떤 부분에서 손해를 감수해야 우리가 잘 굴러간다는 것을 느꼈다. 그때 못 느꼈어도 지금 생각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왜팀 프로젝트 얘기를 쓰면서 협업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써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걸 쓰냐는 거죠. 팀 프로젝트를 한건 맞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뭘 느꼈어? 자기가 뭘 느꼈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 느낀 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